반갑습니다. 광협 앵두금 승분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광학현미경 광학으로 6,000배로 지금 몰리보된 원소기호 42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네, 울퉁불퉁하면서도 다양한 입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슬라이드로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걸 스냅 사진을 찍었죠. 저 멀리서 몰리본의 원자가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광학현미경 2만 배로 촬영한 것입니다. 광학 2만 배입니다. 어렵게 촬영하는 거죠. 여기부터는 저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아마 이런 장면은 광학현미경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화면을 좀더 선명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것은 바닥이 지금 흔들려서 그렇고요. 표면을 보면은 비슷한 점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다른 원소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차별되는 것은 조금 입자가 굵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몰리본덴도 역시 입자가 큽니다. 하지만 텅스테어본다는 작죠. 텅스테어는 상당히 입자가 큰데요. 거기에 비하면 작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도 보이고 그 위에 울퉁불퉁한 불균형의 형태도 보입니다. 그리고 살짝 산화피막이 입혀진 것도 보이는데요. 그거는 다른 화학 성분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데이터는 순수한 몰리브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정하에 계속 천연, 그러니까 순물질인 원소를 데이터를 확보하면 또 그에 맞춰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몰리브덴 원소 기호 42번의 원소의 표면을 광학현미경 2만 배로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소 신주기율표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협 앵두금 성분분석소의 대표 박현철입니다.